물어 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덩키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다양오리에서 나온 바삭바삭한 불맛 열탄 불고기 오리고기 제품입니다. 저번에 일반 건 먹어봤는데 오늘 먹어볼 건 매콤한 맛이고요. 얇은 고기에 깊은 불맛, 오븐 바싹 구워서 먹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, 요거 저 고기는 뭐 솔직히 양이 별로 안 되는데 고기 먹고 나서 거기다 밥 비벼 먹으면 양념이 거의 그 음식점에서 저기 뭐야 돼지고기나 뭐 곱창 먹고 나서 밥 비벼 먹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오리고 고기가 70%고요. 400g인데 200g짜리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팬에서 볶아서 먹는데요. 저번에 이렇게 팬에서 한번 먹어봤으니까 오늘은 생선 그릴에다가 한번 해가지고요. 고기 따로 밥 따로 해서 자 먹어볼 예정이고요. 밥방울 소스에다가 넣는데 고기 조금 넣으시면 다 괜찮을 것 같고, 우리 연서는 좀 별로라고 그러던데 볶음밥용 소스 뭐 들어가 있고 그냥 안 해나 봅시다. 자, 뜯어보시게 되면, 자, 요렇게, 자, 이건 좀 매워 보인다. 그래서 못 먹었다. 자, 요렇게 좀 매콤한 고기 들어가 있는데, 어른들 뭐 주먹 뭐 그 정도인데, 조금 이제 뭐 양념 빠지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렇게 뭐 많은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신 다음에 매콤 소스랑 고소유 해서 밥 비벼 먹으면 될 텐데요. 우선 생선 그릴에다가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부터 구워 먹어볼 텐데요. 이렇게 나가지고 국물이 따로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밥 비벼 먹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. 자, 하여튼 들어가라. 자, 맛있게 먹어봅시다. 다 구워갖고 왔는데요. 자, 그냥 저기 뭐야 기름기나 뭐 물기 다 쫙 빠져버리고 되어 있고 좀 약간 좀 탄맛 돼서 연탄에 구운 듯한 좀 다를 것 같고 약간 좀 탄향 뭐 그런 거 좀 나긴 하죠. 자, 요것도 좀. 자, 돼 있어서 이게 연탄불 같은 데서 구워 먹으면 좋긴 한데 진짜 요즘은 연탄으로 하는 집이 이제 거의 없긴 하죠. 그냥 먹었을 때는 약간 좀 그 요거 매운 거 말고 그냥 거 먹었을 때는 그냥 소불고기나 돼지불고기 뭐 그런 느낌이고 우리 연서도 이거 오리고기 맞아? 막 이러긴 하는데 요거 하니까 솔직히 좀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오리고기 느낌이 물씬 나고요. 물론 그러면서도 약간 불고기 느낌은 난다. 네. 뭐 이것도 불고기죠. 네, 불고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다가는 그냥 근데 매콤한 게 은근하게 좀 올라오네요. 뭐 그렇다고 뭐 불닭볶음면 엽기적인 거 뭐 그런 것처럼 매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그냥 뭐 적당히 매콤한 정도? 네. 그 정도 들어가 있어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 석쇠에다 구워 먹으니까 그 뭐라 그럴까? 이 소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국물도 좀 있어야 좀 약간 그 맛도 있는데 고기 밑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그건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다가 밥도 비벼 먹어야 되는데 좀 뭐 간만에 이렇게 먹어보니까 갑자기 그 연탄불에다가 그 막 저 소곱창인가 돼지곱창인가 구워서 먹던 그 대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. 자, 그럴 때가 좋았는데 요즘 잘 보이지도 않고. 자, 뭐 그렇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. 이번에는 국물이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밥 먹기는 좀 그러게 가지고 나중에 또 하나 있는 거는 뭐 우련선 좀 매워서 못 먹을 것 같고 우련선은 양념한 거 싫다고 하더라고요. 뭐 부모님이나 딴 거 먹으면서 밥 한번 또 다시 또 먹어볼 텐데요. 참고하셔서 기회 되면 한번 저렴할 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화끈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